인천 중부경찰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에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차량을 타고 달아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 등은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약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현금 주인인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토대로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. 경찰은 자금의 출처와 A씨 일당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